엄마 다 치운다. 아니 근데 아침에 애들 둘 케어하면서 남편 밥을 저렇게 차리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옷까지 챙겨주는구나. 뭐야? 옷까지 챙겨준다고? 그걸 조선시대. 맛있다. 엄마. 남편은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더 많고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제 집안일을 합니다. 아, 바깥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육아보다 힘든 건 없어. 맞아. 맞아. 나도 동의. 좀 집에 올, 집에서는 쉬었으면 좋겠다는. 와. 진짜? 야. 와. 아니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야. 독방 육아야? 옷도 꼭 저렇게 코디를 해줘요. 네. 매일. 안 바쁘면. 안 바쁘면. 네. 근데 옷을 남편이 골라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제가 먼저 그냥. 알아서 해. 네, 안 바쁘면 제가 먼저 챙겨줘. 그게 좋아? 이렇게 코디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입혀보내는 게 좋아요? 꼬질꼬질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아, 그냥. 기 살려주는구나, 진짜. 옷까지 챙겨주는 거 아셨어요, 어머니? 그것까지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서 지금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빨리 가서 버리고 와. 갔다 올게. 짐이 잘 갔다 와. 일찍 들어와. 알았지? 이제 저거 저 손 한번 부딪혀주지. 뽀뽀 한번 해, 뽀뽀. 뽀뽀. 카메라 있고 하면 또 쑥스러울 수 있어. 아니 그래도 일찍 들어와 이러면은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 한번 해줄 법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션 한번 좀 해주면 좋은. 수줍음이 많은가 봐. 네. 아, 트럭 일을 하는가? 배달. 제가 오토바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20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어? 사장님. 아, CEO셨구나. 아, 멋있네. 그 빨리 성공했다, 그죠? 그러게, 진짜 창업을 하셨으면. 그럼 좀 일찍 들어와도 될 텐데. 사장님이면. 우리 가족 두 발 뻗고 편하게 쉬는 것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책임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확실히 이제 프로.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네.